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습습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겟레디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8시 21분인데 아침에 병원을 잠시 갔다가 집에 와서 일본어 과외를 하고 저녁에 대표님이랑 식사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병원 가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점을 뺐거든요. 엄청 큰 점? 그래가지고 그 점 빼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들으러 갑니다. 별일 없긴 하겠지만 조금 세럼 발라주고, 요즘 좀 환절기여가지고 스킨케어에 신경을 더 써주고 있어요. 막 건조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갑자기 너무 내 자신이 너무 다운돼 있다고 느껴가지고 목소리를 한 톤 올렸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크림도 발라줄게요. 저는 아주 아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달부터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막 지냈던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저 내일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이에요. 선크림 에스쁘아 제품인데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운 거는 찐템이라는 거겠죠? 파우치에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많이 더러워졌어요. 피부가 요즘 진짜 너무 좋아졌죠 여러분. 무슨 일이야? 정말 무슨 일이야? 오늘은 오랜만에 에뛰드 더블 래스팅 쿠션 사용해줄게요. N21 뉴트럴 베이지 컬러입니다. 요즘에는 맨날 거의 설화수만 쓰다가 오랜만에 에뛰드를 꺼냈는데 오, 역시 좋아. 여러분, 요즘에 제가 빠진 드라마가 있어요. 저 원래 TV도 잘 안 보고 드라마 같은 것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빠져가지고 진짜 맨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스리생 보세요. 스리생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유튜브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추천 떠가지고 봤는데 김대명님이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클립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를 보고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노래도 좋지만 김대명님이 부르는 그 딱 장면 목소리 다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하다가 그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서 2편에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그냥 보고 싶어서 스리생 2편을 켰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막 웃기고 이런 건 아닌데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뭔가 잔잔한 그런 느낌? 편안하게 보기 좋은? 자극적이지 않고 그런 드라마인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5회인가? 6회? 맞나? 까지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즌2 다 보고 시즌1 또 보려고요. 뭔가 순서가 맞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2편 보고 1편으로 넘어갈 거예요. 안 보신 분들, 뭐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스리생 보세요. 너무 좋았어 진짜. 그 잔잔한 그 느낌. 에뛰드 쿠션은 진짜 금액 대비 너무 좋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다 발라주고 이런 광대 부분 쪽에 한 번 더 발라가지고 광을 살짝씩 더 내주면 더 예뻐요. 쿠션 하고 나서 요즘에는 파우더로 살짝 칠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에스쁘아 프레쉬 세팅 파우더고 이렇게 투명 파우더로 돼 있어요. 얼굴 전체에 하지 말고 눈썹, 눈두덩이, 그리고 여기 음영이 들어갈 부분들 있잖아요. 코 옆이라든지 이쪽 턱 부분, 그리고 굳이 광이 안 나도 되는 부분 있죠? 여기를 좀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에 좀 칠해줍니다. 아리따움 매트 포뮬라 브로우 오토 펜슬 3호 회갈색입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그려지는데 살짝 뭉치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컨트롤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좀 가격대도 괜찮고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편이어가지고 이거를 요즘에 자주 쓰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을 왜 안 찍었냐면 제가 한 몇 달 전에 4주를 메이크업을 계속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메이크업만 올려서 지루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말고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화장도 잘안 하고 하니까 메이크업 말고 다른 컨텐츠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컨텐츠들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메이크업을 안 찍어가지고 요즘에는 또 메이크업 찍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요청이 저는 기분 좋았다는 저의 메이크업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고 너무 기뻤어요. 앞으로 메이크업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물 메이크업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물 메이크업도 조만간 준비해볼게요. 이렇게 눈썹은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려준 다음에 요즘에 진짜 필수로 하는 과정 있습니다. 어뮤즈의 이거 뭐냐? 속눈썹 마스카라 사용, 아니야, 속눈썹 마스카라가 아니라 눈썹 마스카라 사용해가지고 한 번씩 꼭 빗어주고 있어요. 뭔가 결이 좀 예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빗어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눈썹 너무 예쁘죠? 요즘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눈썹이. 다 쓰면은 또살 예정입니다.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 비건 브로우입니다. 요즘에 브랜드에서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비건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오늘은 립부터 발라줄게요. 왜냐? 제가 사랑하는 펠리페라에서 새롭게 신상 립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소개하면서 립을 먼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해볼 제품은 펠리페라의 잉크 무드 매트 립스틱인데요. 요거 인기 원래 되게 많았잖아요. 이번에 세 가지 컬러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색깔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립 발라볼게요. 이 근데 제가 이거 보이시죠?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이것도 찐템이라는 거죠? 제가 맨날 파우치에 들고 다녀가지고 많이 더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새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컬러. 이번에 페리페라 잉크무드 매트 틴트는 세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요. 일단 6호 원픽 핑크 입니다. 아, 요 컬러가 되게 진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게 약간 고구마 느낌의 핑크색인데 튀지 않고 무난하게 무드 있게 바를 수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7호 입지 확보 컬러인데 요거는 살짝 채도 있는 레드, 브릭 레드, 브릭 오렌지 레드 컬러입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 8호가 진짜 예쁜데 월간 코랄이라는 컬러예요. 베이스로 바르기도 예쁘고 코랄 컬러인데 약간 채도가 낮아가지고 지금 딱 바르기 좋은 컬러인데 너무 예쁘죠? 뭐야 뭐야.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일단 8호 월간 코랄 컬러를 입술 전체에 발라줄게요. 잉크 무드 매트 틴트의 최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가볍게 발리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요즘에 마스크 쓸 때 마스크에 잘 안 묻어나는 립스틱을 많이 찾아서 바르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르기 좋은데 마스크에 잘 묻어나지 않으면서도 픽스가 되면서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답답하지 않은 산뜻한 그런 가벼운 느낌으로 발려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입술이 되게 편안한 느낌. 막 엄청 매트한 틴트를 바르면 좀 답답하거나 뭔가 입술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 그리고 좀 뭔가 입술이 숨을 안 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가볍게 발려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되게 아시죠? 샤르륵 발리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라데이션 넣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리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특히 8호 같은 경우에는 입술 외곽 부분에 이렇게 라인을 좀 그려가지고 밖으로 블렌딩을 해주면은 입술이 자연스럽게 좀 도톰해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 좋아요. 이거 컬러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 이 컬러만 발라도 좋은데 저는 살짝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조금 더 붉은 빛이 돌게 해줄게요. 이거 7호 입지 확보를 입술 중간에 발라줄게요. 이게 진짜 컬러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 두 개 섞어서 바르면은 약간 포토샵 한 듯한 그런 느낌 아시죠? 입술 컬러. 봐봐. 진짜 예쁘지 않아요? 포토샵으로 입술에 약간 블러 해가지고 약간 뽀샤시하게 만든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 조합을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괜찮죠? 물론 입술만 발라서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화장까지 다 하면은 진짜 예쁘거든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블러셔는 월간 코랄 컬러로 발라줄 거예요. 이건 진짜 팁인데 이렇게 립 바르고 무슨 컬러 발라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립에 발랐던 컬러 발라주면은 자연스럽게 연결감 있는 메이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되게 많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딱 자연스러운 느낌 괜찮죠? 튀지 않고 딱 입술이랑 잘 어울리는 느낌. 근데 입술 색깔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주고 쉐딩 해줄게요. 미샤의 코트 컨투어 스모크드 헤이즐 컬러입니다. 힛펜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짠! 제가 이걸 진짜 보고 싶어 했잖아요. 이거 그 비비안 웨스트우드 악세사리 소개해서 보여드렸던 귀걸이. 목걸이도 했어요, 오늘. 짜란! 이거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데 최근에 로즈아 만날 때 이거 하고 갔는데 주아가 저보고 목걸이밖에 안 보인다고 자기도 사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플템이 됐어요. 저는 은근 이런 커플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날 때 같이 하고 만나자면서. 근데 이 목걸이랑 귀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녹 안 쓰냐고 여쭤보신 분들이 막 계셨는데 저는 녹이 안 쓰는 줄 알았는데 녹이 쓸더라고요. 제가 운동할 때 안 빼고 했더니 녹이 살짝 쓸었는데 땀이나 물 같은 데만 안 닦게 하면은 그냥 상온에 둔다 해서 막 녹이 쓸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만 좀 잘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 부분 쉐딩 눈썹이랑 이어가지고 아이 메이크업 해주겠습니다. 섀도우는 요거 사용해줄 겁니다. 제가 근데 은근히 에스쁘아 제품들을 되게 많이 쓴다. 이번에 사용할 섀도우도 에스쁘아 제품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이 리본 묶는다고 늦었어. 요 제품 사용해줄게요. 에스쁘아의 필로우 피치라는 섀도우인데 컬러가 이 립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요런 진짜 무디한 뮤트? 가을? 좀 밝은? 뭐라고 해야 되지? 필로우 퍼퓸 컬러 사용해서 아이섀도우 전체 발라줄게요. 아이섀도우 전체? 어머 이제 메이크업을 너무 안 찍으니까 말이 이상하게 나온다. 자주 다시 찍어야겠어.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발라줍니다. 아무튼 제가 에스쁘아의 섀도우 팔레트에 너무 아쉬운 거는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만드는데 라인 스머징용 섀도우가 없어서 요 팔레트 하나로는 메이크업을 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언더 부분에도 발라줄게요. 끝부분에 발라서 약간 눈매가 좀 더 커 보이게 이렇게 확장돼 보이게 피치 필로우를 사용해서 음영을 줄게요. 이거 자체가 컬러감은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 똑같은 음영으로 쓸 컬러가 없어요. 밝은 컬러, 중간 컬러, 어두운 컬러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해가지고 좀 같은 라인에서 같은 색깔의 느낌에서 살짝 이 명도 차이를 많이 주는 편인데 팔레트가 요거는 컬러감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한 느낌? 특히 이 컬러는 생각보다 흰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다. 아쉬운 점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뮤트톤 분들이 되게 가볍게 쓰기 좋은 섀도우인 것 같아요. 가을 뮤트나 여름 뮤트 분들이. 뮤트 분들은 막 진한 메이크업 잘 안 어울리시니까 음영 줄 때도 마찬가지 눈 밑에 여기 끝부분까지 해가지고 눈매를 좀 확장시켜준다. 여기까지. 룸슈즈 컬러 사용해서 한 번 더 음영 줄게요. 진짜 뮤트톤이어가지고 흰기가 좀 많이 도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못 바르면 좀 텁텁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막 엄청 진하진 않죠? 약간 진짜 뮤트한 느낌이야.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은 클리오 제품 사용해줄게요. 샤프소 심플, 오랜만에 등장하는 샤프소 심플 2호 브라운 컬러입니다. 먼저 점막을 살짝 채워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얇고 길게 라인을 빼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점막 먼저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점막도 두껍지 않게 점막에만 딱 그려준 다음에 이 사이를 살짝만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는 편이에요. 눈이 좀 더 길어졌죠, 이쪽보다. 이쪽은 약간 여기서 이쪽은 약간 보시면 여기서 끊긴 느낌인데 여기는 탁 트인 느낌. 점막 그려주고
눈을 탁 잡아당겨가지고 끝부분만 살짝 눈이랑 연결되게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이런 느낌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게 이걸로만 막 매끈하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라인 스머징을 해줄게요. 이거는 이니스프리 한 조각 티라미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울퉁불퉁해요. 이거를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쪽이 조금 더 잘 그려졌다. 이렇게 좀 날렵한 느낌. 그리고 애교살 살짝 만들어줄게요. 이거 쉐딩 사용해서 좀 더 두드러지게. 이 팔레트가 좀 아쉬웠는데 이 글리터들은 진짜 예쁘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인데 하나는 코랄 컬러, 하나는 화이트 컬러. 이런 느낌. 완전 강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발라줄게요. 오늘은 좀 코랄코랄하니까 이 코랄 컬러를 눈두덩이에 얹어줍니다. 손으로. 전체적으로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교살도 이거 바르면 확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근데 날림이 너무 심해. 이런 느낌입니다. 완전 애교살 뿅 생겼죠? 대박이야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애교살에 바르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속눈썹 붙여줄게요. 요즘에는 속눈썹을 제가 A형 속눈썹을 붙여주고 있어요. 한 가닥 속눈썹이라고 한 가닥씩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닥씩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샵에서 메이크업 받다가 알게 됐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이거는 붙이기가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이게 좀 그것만 아니면은 다 좋다. 뭔가 제가 되게 쉽게 붙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짠! 이렇게 다 붙였고요. 그리고 나서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잘 붙였죠 여러분? 혹시 영상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 붙이는 거? 아이라인 한 번 더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렌즈까지 끼고 왔습니다. 예쁘죠? 메이크업. 앞머리 풀고. 앞머리 풀고 머리는 묶어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 진짜 너무 예쁘죠? 어떡해.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랜만에 메이크업이어가지고 제가 말이 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